정신없이 살아야 돼? 예, 예. 아니에요? 맞아요. 그 누가 도와주는 일도 없고 내 손으로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네? 예, 맞아요. 첫날 만날 잠 안 자고 벌은 돈 다 뭐 모다 놨어? 엄마, 없어요. 엄마 건강 조심해야 돼. 예? 엄마 건강 조심해야 돼. 건강이 그 차이 안 좋아요. 엄마 건강 조심해야 돼. 이게 지금 한 작년부터 바짝 안 좋구만. 예. 그리고 엄마 사람은 참 좋은데 엄마는 인간이 덕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쇠가빠지 해줘도, 내가 움직거리 줘도, 그지? 예, 예, 예. 엄마만 바쁘고 엄마만 애터져? 참잘 맞추시네. 너무 쩝쩝 계시셔. 주인은 많구만은 나는 늘 엄마 맨날 나 살기 바빠서 돌아다니는 것 때. 예예예. 예. 그죠? 예. 그런데 엄마 위 조심해야 되겠다. 위가 별로 많이 안 좋아. 아 그래요? 위 좋아요? 아직은 뭐 괜찮은데. 지금 이제 제가 싫은 거는 위가 위로 지금 포시 없어도 건강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왜냐면 합병에다가 네. 하가 많이 찼잖아. 예, 예. 합병에다가 엄마 솔직히 말해서 소화 잘 안 되잖아. 잘 되는 것 같아도. 예. 그리고 그냥 즐겁게 살라고만 노력하는 것 뿐이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엄마는 돈에도 포부졌어. 예. 돈에도 포부졌잖아. 아니요? 네, 그게 맞아요. 엄마는 돈 쫓아다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앉아본 게 엄마 이제 엉치도 아프고 다 아파. 예. 고관절 조심하고 엄마. 예, 예. 근데 엄마도 누가 이래 진정에다가 많이 빌은 거야, 전주희가 얘? 누가 이래 많이 빌었어? 옛날에 엄마가 불러놓고 그렇게 항상 빌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빌었네. 네, 엄마가 항상 오빠들을 빌었어요. 엄마가 비는 정성으로 이만큼 와서 엄마가 이만큼 살지만 엄마는 내가 서방을 만나도 내가 움직거려야 되고 네, 서방은 가만 앉아서 밥먹이가 되는 이런 사주팔자야. 네, 네. 그래서 엄마는 서방이 있어도 엄마는 몸으로 움직거려야 돼. 맞아요. 아이고 숨통 터져. 그리고 엄마 신랑은 게으르면 안 되고 엄마 성질에 예. 예, 예. 불발하게 떨어지겠구만. 그게 싫어요. 그게. 그러니까 안 되지. 예. 근데 엄마 아버지가 그렇잖아. 네, 예, 맞아요. 엄마가 아버지 닮았잖아. 네, 예, 맞아요.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싫고 예. 아주 고지고 예. 엄마는 쿨하면서도 고져. 그러면서 예. 쏘가지는 아주 더럽고. 네? 엄마 쏘가지가 더러워 성질이. 한성질 하잖아. 아니요? 맞아요. 그러면서 엄마는 모든 거를 내가 돈으로 가고 내 육신으로 벌어먹고 산다는 생각으로 살잖아. 예예 예, 맞아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예. 그래서 자식들은 그런 대로 잘 살잖아. 예. 아니요? 맞아요. 그런 대로 그냥 저기들이 그냥 알아서 살아요. 엄마가 고생한 거 알고. 네 예. 자, 큰아들은 어쨌든 간에 장가가고 잘 살잖아? 예, 예. 근데 열심히 산다. 예. 그리고 너무 아들이 또 엄마하고 예. 비슷한 성품이네? 예, 예. 아주 예. 엄마의 칼이다, 칼. 예. 칼이 뭔 줄 알지, 엄마? 빈틈이 예, 예. 없다는 거. 예.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자리도 집사람도 어쨌든 간에 딱 칼같이 한다. 예, 예. 그래서 엄마 가정을, 이 아들은 가정이 중요하다, 거든. 예, 맞아요. 그리고 엄마 돈. 절대로 엄마처럼 고생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을 해. 돈, 예. 돈. 그리고 영리하다. 남은 생각 많이 했는데 엄마 생각 많이 하네. 큰아들이요? 예, 많이 해요. 엄마 아프다 하면 깜짝깜짝 놀래구만. 예, 예, 예. 그런데 한마디 섭섭하지? 그죠. 아무래도 장가 간 뒤로. 며느리한테도 좀 섭섭하고. 예, 그죠. 섭한 마음이 한 번씩 자꾸 들어. 처음에는 좋다가도. 네, 예, 마음 비우고 살아야죠.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한 번씩 갔다 혈압이 좀 있어, 엄마. 좀 조심시켜. 네, 혈압이 있다고 그래야 돼. 조심시켜. 엄마 혈압 있으면 예. 당이 들어와. 아버지 쪽에 혈압이 있잖아. 예, 예, 맞아요. 혈압이 있고 당이 있고. 그리고 저 술병이 있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조심시켜. 네. 이 아들은 내가 봤을 때 엄마 올해 운세도 괜찮는데 근데 뭐예요? 뭐 승진이 들어와 뭐야? 예? 승진이요?
아, 뭐 승진 어쩌고저쩌고 했었지만 모르겠어요. 승진이 들어와. 그래요. 얘는 엄마 41살 치고는 애어른이다, 애어른. 아, 예. 영감이다, 영감. 예, 철딱선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큰아들 좀 생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엄마 영감이요. 어찌 보면 지갑이 갔는데도 네. 하는 거는 생각이 조금 짧아서 그렇지. 지만 생각해서 그렇지. 네. 네. 하는 거는 엄마 잘하려고 노력해. 지 딴에는 그게 최선이요. 그리고 이 집에, 자, 김신하 가정에, 자, 조상의 할머니가 많이 끼고, 많이 간다, 엄마. 많이 낀다.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원래 그거 왜, 저기 뭐, 머리는 좋잖아. 안에서 그렇지. 질러요? 안에서 그렇지. 머리는 좋고 탈탈 터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아주 가부좌잖아. 아주 그런데 여자하고 엄마하고 좀 바꿨으면 좋아할 뻔했다. 아니요? 그러게요. 그 작은 아들은 2월 1일 생이네. 엄마 2월 1일 생인데 야는 엄마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많이 필요해야 되겠다, 엄마. 아, 그래요? 얘는 2월 생이잖아. 근데 얘가 성질이 털털하면서도 조금 내성적이다. 내성적이면서 좀 엄마 말을 기울이는 점에서도 지주장이 너무 강해. 예, 좀 강해요. 좀 강하고 말잘안 들을걸? 잘안 들어요. 바닥 그리고 굉장히 성질도 엄마 하얗고. 성질도 불같는데. 예, 좀 그렇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한 번씩 가다 보면 이 눈에서 왜 불이 눈에 불티나는 거 있지, 엄마. 그렇게 보여. 그게 그리고 돈 쫓아다니네, 돈. 좀 그런 것 같아요. 돈에 애착고가 엄마 너무 많아. 아주 잔잔바리야, 돈, 잔잔바리. 잔잔바리가 뭔지 알아, 엄마? 네, 없다 소리여. 돈이, 지 딴에는 네, 없다 소리, 돈 없다 소리가 분명히 입에 많이 나올걸. 지 입으로는 뭐 그렇게까지는 말은 안 해요, 지가. 근데 얘 머리 위에가 한 번씩 아프다, 안 한가? 머리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못 들어갖고. 건강은 한다 하지만, 이게 좀 예민하고, 성질이 자기 성질대로 하대로 못하면, 엄마 얘는 부르르 하루 넘어 가는 애야. 그리고 어디 이사를 했나, 이동을 했나? 그때 그 다른 데서 조그마한 데서 있다가 그 LH 그 이제 임대인가 그거 거기에 나라에서 해준 거 거기 갔어요. 그렇지, 이동을 했지? 네. 거기 가서 조금 낫지? 아, 그래요. 또 내년인 거 내후년인 거뭐또 어디 하나 해놔갖고 이사를 한다고 어쩌다 몰랐어. 그러니까, 얘는, 엄마, 괜찮아요? 얘는 이동을 몇번 해야 엄마 지집이 생겨. 그리고 욕심이 많잖아. 남보다 네, 내세우는 게 조심해야겠다. 많고. 조심한. 그러니까 건강 조금 뭐 조심하라 해서 얘도 성질이 좀 급한 편이다. 좀 그리고 엄마하고 대화 잘안될 낀데. 말은 좀 해요. 말은 좀 잘하는데 야 주장이 좀 강하죠. 강하죠. 그렇지, 근데 엄마. 말은 또 나오고 또잘 통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엄마 생각은 좀 많이 해, 얘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엄마 아들 둘이가 참 힘들어. 근데 내가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보자. 애들 둘이 중에, 엄마 옛날에 애들, 애기 하나 내렸어? 없앴어? 아니, 그런 거 없는데요? 없어? 근데 어디서 들어오지? 이 재앙이 애기가 하나 들어올 때가 뗐나? 이 아들 둘이서 뗐나? 아니, 뭐, 유산도 안 시키고, 큰아들 낳고 내가 임신 빨리 할까 싶어서, 저 폐임약 먹다가 야를 6년 만에 가졌어요. 아니, 그러면 이 애들 집에서 누구 하나 내렸나? 흘렀나? 아, 옛날에 애아빠가 쌍둥이랑, 뭐, 누가 쌍둥이랑 했는데. 그러니까 애기가 하나가 하나 내린 게 하나 들어와. 그러면 시집 쪽에서, 시집 쪽에. 우리 쪽에. 가가 저는 아니에요. 가가 온 천지를 조금 해줬고 다니네. 엄마. 가가 좋게 해줬고 다녀. 내가 뭘 알겠어. 보이는 대로 하는 거니까. 옛날에 좀 들은 것 같아요. 시집 좀. 걔가 좀 해줬고 다닌다. 그러니까 엄마 그거 나중에 정리하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고 엄마가 구슬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좋아지려면 엄마 그런 정도는 해줘야 돼. 아, 예. 그래야 엄마가 지금 이 아들 둘이가 어쨌든 아무 탈 없이 엄마 예. 몸 안 아프게 또 그러다 보면 엄마 그거 하면서 이제 조상들 다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예. 엄마 그래 하셔야 돼. 치정 바람이 너무 많이 세. 치덕에 이 애들 쪽으로는. 그런데 엄마는 어쨌든 내가 이기 갖고 가지만 예. 엄마 집에도 어쨌든 비는 정성이요. 근데 이 집에는 저 김가 집에는 엄마 우때 할머니가 둘인가 봐. 아니요? 그건 못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둘인가 봐. 그런 게 칠성에서 바람이 자꾸 차지. 바람이 자꾸 부니까 자식들이 엄마 자꾸 흔들려. 예. 잘 가다가도. 그런 게 그 바람을 엄마가 조금 막아주세요. 예. 좀 막으셔야 돼. 그래야 엄마 건강도 좀 들어오고. 엄마는 내일 일하다가 저 세상 가겠죠. 내 판자는요, 살아요. 엄마는 일 손 놓으면 아플 것 같아. 네네네. 그죠? 네네. 내가 봤을 때 그래, 지금.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 일복으로 살아. 그렇게 해놨나 봐요. 엄마는 일복으로 살아. 엄마는 돈 만지는 네. 재미로 살잖아. 그쵸? 네네. 아, 그러니까 엄마가 네. 조금 자식들한테 이 바람 좀 막아주세요. 예. 네. 아, 그러셔야 돼. 네. 알았죠? 건강 조심하시고. 허리. 아유, 너무 감사해요. 허리, 다리 조심하고. 네네네. 아시겠죠? 관절이 한 번씩 안 좋아. 그죠? 어디서 안 좋고 다 안 좋죠? 엄마. 그렇지. 그게, 그런 게 일만 하다 갈 것 같아. 아이고, 참말로. 자, 잘 보셨다면 감사하고요. 아,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예. 혹시 제 옆에 남자친구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이슈는 뭐예요? 아니, 그냥 그래도 의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어디 괜찮아요, 저거는? 내가 볼 때는 엄마 말 잘 듣고 마. 네, 처음에는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뭐 좀 사정이 있어서 힘드는데 좀. 엄마 말 잘 들어. 네, 내 말 잘 들어요. 엄마는 거기 최고잖아. 네. 그냥 엄마 봐주고 뒤봐주고 네. 그냥 외롭지 않게 친구처럼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 엄마는 지금 친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엄마는 지금 그분이 엄마는 솔직히 말해서 그분한테 돈 주라고 하면 돈 안 줄 거잖아. 안 줬어. 그분이 돈 밥만 먹여주는 건 해주잖아. 그죠? 그렇지. 다른 건 안 해주잖아. 응. 그러니까 엄마는 돈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 아니요? 돈 주는 것도 없지만은. 아니 그 사람한테 돈 안 줄 거잖아 내 말은. 왜 그분이 지가 내가 내한테 아주 밥 먹여주는 것만 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내 때문에 지 정신 차리고 자랐잖아.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큰 거 다른 거 하다가 저리 돈을 지금 솔라당 갖다 내리 안 박았잖아. 그런데. 그런데 욕심내다가 그래 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욕심내면 안 되는 거를 왜 욕심을 내고 지내려. 그러게 욕도를 먹지. 그런데 엄마가 그 사람이 없으면 친구처럼 애인처럼 처방처럼 사는 사람인데 네. 자, 그래도 엄마 말 잘 들은 게 지금 있는 거지.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를 벌써 쫓아내버려. 그래서 싫죠. 야, 엄마는 진절머리 나잖아. 그럼요, 남자는 진절머리 나. 그런데 내가 외롭고 쓸쓸하니까 짝이라고 네. 있는 거지. 솔직히 지금 엄마 재산 같은 거 모든 거 달라 이러면 엄마 같으면 저 바로 쫓아내본다. 아니라? 그죠, 맞아요. 엄마는 새끼가 우선이고. 네. 내가 우선이고 내가 고생한 게 우선이야.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서름도 가슴에 묻고 아픔도 가슴에 묻었고 네. 내 살아온 세월도 가슴에 묻은 사람인데 네. 엄마가 그거를 가만히 있겠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 나중에 칠성 바람이나 조금 자고 이거 조상이나 좀 정리 좀 하세요. 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뭐 절로 가야 돼요? 뭐 어떻게? 아, 내가 무당이니까 엄마 너한테로 와야지. 부산님 지금 어디세요? 그 저는 부산입니다. 부산요? 예, 부산이라도 지금 어머니 사시는 데로 언제든지 갑니다. 아, 예, 오시니까. 가서 와야지. 아시겠죠?
아, 예. 예. 아우, 너무 감사해요. 바쁘신데 예. 전화를 주시고 그냥 아우, 너무 진짜 감사해요. 예, 속이 시원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